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컴퓨터 보안, 구체적으로 해킹을 연구하고 있는 윤희수 교수입니다. AI 사이버 챌린지는 미국 달파에서 주최한 대회로 첨단 AI 기술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예측하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취약점 탐지 및 패치를 완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로 겨루는 대회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을 통해 보안 분야의 AI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팀 애틀란타는 미국 조지아 공대의 김태수 교수님 연구실 출신 인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팀입니다. 저는 김태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포스텍의 박상동 교수님은 해당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김태수 교수님께서는 삼성 리서치에서 상무로 겸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으로 카이스트, 포스텍, 삼성 리서치, 조지아텍으로 구성된 팀 애틀란타라는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고 소통했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슬랙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에 필요한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주기적인 미팅은 줌을 통해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각 팀원이 마주한 문제점이나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발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각자 기관과 학교의 강점을 말씀드리면 조지아텍 연구실과 카이스트 연구실은 보안 취약점 탐지 및 방어 기법에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팀으로 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포스텍의 박상동 교수님은 AI 보안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로 AI와 보안이 결합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삼성 리서치는 산업계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뛰어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 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팀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의 핵심 과제는 AI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팀은 기존 GPT-4와 같은 Large Language 모델과 기존의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융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한 유수의 글로벌 팀들 중에 7위 안에 드는 성과를 기록하였고 200만 불의 상금과 함께 결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어 본 것이 교수로서 저에게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연구와 달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서로가 작업한 내용을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협업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저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코드나 연구 결과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방향을 맞추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실제 유명 소프트웨어인 SQLite3에서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회에서 여러 유명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그중 하나였던 SQLite3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소프트웨어에서 저희 도구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취약점을 참지하였다는 사실은 AI 기술이 앞으로 보안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AI가 보안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내년 8월 중순에 열리는 세계 최고의 해킹 컨퍼런스인 DEFCON에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예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준비 과정 중에 대회의 포맷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선에서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러한 기술 개발에 전념하여 더욱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학원생으로서 이런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값진 경험이지만 동시에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저희 팀에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해준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노력해 이 대회가 학생들에게 빛나는 추억으로 남고 좋은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